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이유인의 리액션 시즌2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올라오는 컨텐츠, 오늘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방탄소년단 진님의 The Astronaut 뮤비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뮤직비디오는 제가 보지 못했고 트위터 짤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그 진님 그 볼 꼬집는? 약간 그 말랑말랑 재질? 그 샷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라는 지식을 안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리뷰하면 좋았는데 저희 본 채널 성향에 맞춰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던 진님의 The Astronaut 뮤직비디오 리액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Get it. Pick it. 약간 화양연화 재질이 조금 나죠? 스케일 제목처럼 가사도 약간 우주를 향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찾았다. 방금 저 앵글 약간 화양연화 때 딱 생각나는 앵글 아닌가? 뭘 이렇게 두고 가지? 외국인가? 아우씨, 노래 사운드가 경쾌하고 그런데도 이 보이스가 되게 깊어요. 진님이 일단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없어. 나는 이게 사실 지금 이 영상의 촬영과 편집 구성 자체가 화양연화 재질이 나서 나 지금 너무 좋아요. 룸펜스 감독님이 하신 건가? 처음으로 웃었다. 애기랑 추억이 있나? 도착을 했고 눈으로 들어가나? 아. 잘생겼어. 우주에서 진님이 살았던 건가? 우주에서 지구로 와? 온 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좀 스토리가 있긴 하네요. 와, 진짜 근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런 스케일을 이야, 뭐야?
저걸 찾으러 온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네. 일몰 선셋 촬영은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외 촬영에서. 홈. 제가 시즌2에서는 사실 웬만해서 안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뭐야. 아스트로넛, 스타, 아미. 아, 여기다 또 넣어놨구나. 문. 저 패밀리 같죠? 코지. 아. 이 아스트로넛이라는 제목으로 이 빙고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의미 부여를 한 거죠, 당연히. 했는데, 저기 있는 다른 단어들도 가사랑 제목이 좀 연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은 빙고들이 있잖아. R, C, O도 있고, 저런 것도 뭐로 채워질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면 좀 열어둔 결말인가? 약간 애기 같네. 오케이. 근데 사실 나는 이게 너무 영화같이 찍어가지고 노래도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BGM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더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정 앵글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진님이 약간 이렇게 정장을 입고 딱 나오는 샷이나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나 눈에 그 클로즈업, 눈 요거 찍었던 그런 클로즈업 앵글이라던가 그런 게 화양연화가 약간 연상되게끔 보이는 앵글과 톤들이 있었는데 그게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보면서 내가 약간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 두 개 정도? 감히 내가 나만의 의미 부여를 하자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기 이 샷을 보고 있으면 테이크가 굉장히 길잖아. 내가 이 샷을 볼 때 느낀 게 진님이 그 뉴스에서 빛을 바라보고 그거를 찾으러 본인의 의지로 막 뛰어가는 샷으로 그림을 당연히 그렸는데 점점 차랑 멀어지면서 마치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듯한 그런 씬이었어요. 이 롱테이크가 본인의 의지는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왜 이게 재밌냐면 엔딩에 또 나와. 엔딩에 이게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진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자의로 인해서 선택을 한 길에서는 점점 다가갈 수 없게 멀어졌는데 본인의 또 선택으로 이 지구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 애기랑의 어떤 추억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뭔가 이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산맥이 멀어지지가 않아. 그냥 그 지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마냥 멀어지지가 않는 그림이 대기 앞에 걸 상반이 돼요. 아까는 진님이 멀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멀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약간 상반적인 의미를 좀 담고 싶지 않았을라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해외 촬영 가봤지만 해외에서 이런 거리씬을 찍을 때 무조건 퍼밋이라고 허가를 받고 찍을 텐데 여기도 당연히 허가를 받고 찍었을 텐데 내가 해외를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리마다 스탑 표지판이 다 있어. 이렇게 스탑이 많을 수가 있나?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의도적으로 미술로 스탑이라는 거를 계속 거리에다가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말은 즉 뭔가 이 진님의 행동에 멈추라는 어떤 의사표현이라던가 그런 거지 않을까? 왜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랑 막 부닥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연출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탑이 계속 나는 눈에 띄어가지고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보여서 원래 도로가 이런가? 근데 원래 도로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오브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도 되게 재밌었던 게 나 이 샷이 되게 재밌었어. 우주복이 되게 뜬금없이 있잖아. 우주복이 되게 뜬금없이 있는데 여기 있는 풀샷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 우주복이 본인만 보이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출적인 게 되게 재밌었고 진님만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 헬멧에서 비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뭐 강아지나 막 고양이들한테 막 거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자신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액션들 이런 거 이런 게 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 자, 아무쪼록 오늘 저희 시즌 2 첫 리액션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진님의 뮤직비디오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 댓글을 제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 있고 남겨주시는 댓글 저희가 조금은 늦을 수 있지만 늦더라도 계속 새로운 리액션을 볼 수 있게 찾아드릴 수 있도록 촬영을 좀 할 테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고 시즌 2 첫 시작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차원에서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탄소년단 진님의 뮤비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다. 한 편의 짧은 단편 영화 같았다. 로 제 개인 평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Wow.